자, 능률 이창승 사과다. 자, 사과 the help.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한번 쫙 보자. 자, help는 소설입니다. 누구에 의한? 미국 작가 뭐 named 뭐라고 되어 있는 캐트린 스타킷이라고 이름 지어진 미국 작가에 의한 소설입니다. 자, 그것은 소설입니다. 누구? 자, 흑인계 미국인 하녀들에 대한 소설입니다. 자, 명사 뒤에 ing 이렇게 붙으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지? 자, 현재 분사. 얘하고 얘 관계가 주어 수로 관계니까 바로 working. 어디서 일하는. 백인 가구에서 일하는 그런,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녀에 대한. 자, 이 책은 이 set. 배경으로 되어집니다. 배경되어집니다. 어디? 미시시피의 잭슨. 그리고 뭐 하기 직전에? 자, just before니까. 그, Civil Rights Act. Civil Rights Act 하면 바로 이제 그 인종차별. 철폐법이지. 자, 인종차별 철폐법이 was passed, 통과되어지기 직전에 언제? 1964년 그 폐지되기 직전에 이 미시시피 잭슨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얘기되어집니다. 주로 누구에 의해서? 세 명의 여성, 스키터, 뭐 에이빌리언 그리고 미니 이세 여성에 의해 얘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쫙 설명을 하네. 자, 스키터. 스키털은 his daughter, 딸입니다. 누구의? 아, 부유한 백인 가정의 딸입니다. 자, 그녀의 엄마는 원합니다. 자, 오형식이지? 원한다. 뭘 원해? 그녀가 to get married, 결혼하기를. 누구처럼? 그녀의 친구들처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스키털은 want to be a journalist. 자,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beyond 전치사지.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오지? 우리 명사가 와야지. 근데 여기에는 이제 명사가, 문장 명사가 온 거야. 자, 뭐, 이 what은 이제 융합명사잖아.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빠지고 여기 빠졌지? 그러니까 뭘 넘어서? 기대되어진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뭘 기대돼? 자, 남부 백인 여성에게 기대되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1960년대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백인 여성들이, 자, 뭐다?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언론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게 아니었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러면서 에이빌리언 이제 또 다른 인물이다. 에이빌리언은 African American maid. 자, 아프리카계 미국 하녀입니다. 자, 그녀는 기릅니다. raise 타동사지. 완전 타동사. 그래서 뒤에 목적어 바로 오지. 자, 백인 가구에 그 백인 가정의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결국 자, 이 only to가 들어가면 우리는 부사적 용법에 뭐 어떻게 해석한다? 결과로 해석한다. 그래서 길러서 그 백인 가구의 아이들을 길러서 결국 봅니다.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지각이네, 지각. 뭘 봐? 그들이 자라서 그리고 그녀를 떠나는 것을 봅니다. 자, 지각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ing 올 수도 있다. growing and living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 병렬은 여기 병렬돼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미니 이제 마지막 인물. 미니는 에이빌리언의 친구, 아, 이건 동격이지. 친구인 이 미니는 또한, works as a maid, 하녀로서 일합니다. 아, 이 여자도 이제 하녀인가 봐. 마찬가지로, African American이겠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세 여성들은 함께 작업하고 책을 씁니다. 책은 바로 The Help. 자, The Help가 책 이름이네. 자, 뭘 하려고? To tell the stories.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하녀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책을 쓴대. While they are working together,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동안 a friendship, 우정이 자라났습니다. 뭐를 넘어서? 이 across는 가로질러지. 인종과 races,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로질러서 우정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종차별 철폐법은 was designed, 디자인되었습니다. 뭐하도록? discrimination. 이게 차별이지. 차별이란 단어지. 차별을 끝내도록. 뭐에 맞선 차별이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끝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자, 그러면 본문 2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본문 1은 어떻게 보면 이 헬프에 대한 주인공이 이제 소개였지?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본문 2부터. 자, 스키터는, 자, 누구였어? 바로 백인, 부유한 백인 가정 딸이었지? has just returned home. 막 집에 돌아왔습니다. 뭐 이후에? 자, 대학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just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굳이 따지면 현재 완료의 우리 완료형법이지? 완료형법. 막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녀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is shocked. 충격받았습니다. 뭐 해서? 자,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지. 감정 형용사 뒤에 나타나는 to. 자, 그래서 이유다. 뭐 해서? 들어서. 뭘 들어? 그녀의 친구들이 그들의 프로젝트, 어떤 계획을 토론하는 것을 들어서. 그 프로젝트, 이건 동격이지. 그게 뭔데? 가정 도우미 위생 발의안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동의하는 것을 들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할 게 있어. 뭐냐면 문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 뭐다? 이거는 to 부정사, 부사적용법 이유였고 here이 무슨 동사야? 지각이지? 그래서 여기 뭐야? discussing 말고 또 뭐도 올 수 있지? 아, 우리 RB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맨날 시험 나오는 거 뭐? discuss는 무슨 동사?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 완전 타동사가 뭐 하는 건데? 타동사라는 거는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바로 가죠. 명사 목적어를. 전치사 도움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discussing their project 해야 돼. 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느냐? 애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discuss 하면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자 해서 막 about을 쓰고 싶어 하거든. 근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쓰면.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합시다. 자, 그러면 계속 가자. 자, sharing. Sharing the toilet. 자, 야, 화장실을 누구랑 유색 인종과 함께 쓰는 것은, 이건 동명사네. 그것은 is very dangerous. 매우 위험해. They carry diseases. 그들은 병을 가지고 다녀. 자, 그것이 뭐야? That's why. 이유야. 어떤 이유? 내가 디자인한 그 가정 도우미 위생 발의안을 디자인한 이유야 라고 힐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지? 왜 뿅뿅을 했느냐? 자,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이 부분 있잖아. That's why. That's why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나오지? 바로 결과가 나와, 결과. 그 다음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하고 같이 뭐 나오냐면 바로 because하고 나오는 거지. Because 다음에는 그것이 이거 이거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는 뭐 원인이 나오지. 원인이나 이유가. 알겠지? 그래서 요 why 들어간다는 거 꼭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 게 원인이지. 그들이 병을 가지고 다녀. 원인. 그러니까 그 결과 내가 이런 법안 발의안을 만들어 디자인해. 이런 뜻이겠지. 그랬더니 이제 바로 스케트가 the home, the what? 막 이러면서 뭐 the home 뭐라고? 나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 콤마 ing니까 바로 분사구문. 뭐 하면서? 바라면서. 뭘 바라니? 자, 해놓고 여기 지금 대시 생략돼 있다. 다시 이제 명사절인 거지. 뭘 바래? made, 그 하녀. 어떤 하녀? 자, 이건 동사 아니다. 잘 봐라. 이거는 형용사다. 자, 우리를 서빙하고 있는, 우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그 하녀가 won't hear our talk. 자,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더니 it's a bill. 자, 그것은 법안이야. 아, 설명을 해주네. 자, 관계사다. 당연히 빠지지. 당연히 bill. 단수니까 s 왔다. 근데 그 법안은 요구해. 뭘? 해놓고 require 명사 to. 대표적인 5형식 구조지. 뭘 요구하니? 모든 백인 가정이 to have a separate bathroom. 자, 분리된 화장실을 가질 것을. 누구를 위해? 그 유색 도우미들을 위하여.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백인 가구가 각각 쉽게 얘기해서 흑인들이 쓰는 화장실을 따로 둬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바로 그 법안인 거야. 자,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거, 뭘 체크해야 되냐? every 다음에는 뭐가 온다? 단수 명사. 그리고 이거는 require 명사 to 5형식 구조. 알겠지? 자, 그녀는 단지 대답합니다. as if 마치 뭐처럼 그것이, 자, 앞에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내용. 그것이 should been taken for granted. 자, take for granted. 당연히 여기다라는 뜻이다. 당연히 여기다. 이거 수거처럼 외우자. 원래는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하게 여기다인데 그 A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로 나간 거야. 이게 수동태가 돼서 should be taken for granted 되는 거야. 자, 요거 전체적으로 요 표현을 익히자. take for granted. 자, 그러면서 I can't believe my ears.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습니다. Why can't black maids? 왜 흑인 하녀들이 use the family bathroom? 자, 가족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나요? 자, 뭐 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take care for 그들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지. 아이는 돌보게 맡기면서 화장실을 못 쓴다. 자,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지. 그러면서 I make a face. 아이고. Sorry. 자, I make a face at her. 나는 그녀에게 얼굴을 make a face 얼굴을 찌푸리다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자,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 말하면서 뭐라고? Maybe we oughta just build your bathroom outside. 아마 우리는 단지 네 화장실 저 바깥에 지어야 되겠다. 자, ought는 should하고 똑같아. should하고 딱 should의 그 강도야. 그러면서 이게 대신 이제 부정은 ought not to야. ought not to. 알겠지? 자, 그러면 또 본문 3으로 가봅시다.